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터의 포트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포트를 선언할 때는 먼저 모터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 괄호를 이용해서 포트가 어디에 있는 포트인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모터를 쓰시고 포트 A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A 포트의 모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A가 아니라 D 혹은 뭐 B라고 되어져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모터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언한 모터를 동작을 하는 run 함수입니다. 이 run 함수는 동작을 해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LME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워 값이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100까지였습니다. 하지만 EV3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파워 값을 50의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500을 작성하시고 10의 파워를 내실 때는 10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작성을 해서 모터를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로봇이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선언되어져 있는 동작이 언제까지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 대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을 유지할 수 있는 wait과 sleep이 있습니다. 그래서 wait은 시간을 천 단위로 나눈 값이고, sleep은 그냥 입력되는 시간만큼, 그러니까 시간은 초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력한 숫자의 초만큼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sleep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글씨로 나와져 있는 함수를 선언을 해 주셔야 slee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it은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sleep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은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열리면서 메인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위쪽에 있는 함수들을 건드리지 않고 함수 아래쪽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리를 내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지우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터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모터부터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다음 이 모터가 동작을 할수 있게 런을 작성을 해주시고, 파워는 50의 파워로 돌 거니까 500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모터가 동작을 하는 시간을 잡기 위해서 약 1초 정도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로봇을 재생을 누르실 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생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이쪽 위쪽에 실행하기라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로봇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EV3가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EV3를 연결을 해주려면 이 파일 아래쪽에 보시면 EV3 dev dev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봇과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컴퓨터와 EV3를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불빛이 나오면은 컴퓨터와 EV3가 연결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재생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처럼 소리를 내고 A 모터가 50의 파워로 회전을 하고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번엔 모터 두 개가 동시에 회전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모터 바로 아래쪽에 두 번째 모터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터는 포트 D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D 포터는 1000의 파워로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두개다 같이 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터가 두 개가 도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슬립으로 바꾸고, 여기 입력되어져 있는 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2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소리가 삑이라고 하는 소리를 냈지만 로봇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디버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디버그에 오류가 난 이유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선언문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류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선언문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wake과 sleep은 초의 단위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좀더 편한 것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때 로봇이 관성에 의해서 좀더 도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관성으로 돈 이유가 프로그램 아래쪽에 멈추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하지 않아서입니다. 동작하는 모터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st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stop에는 브레이크, 코스트, 홀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브레이크는 전원을 오프 후 다시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 작성되어져 있는 설명에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강제 정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는 전원 오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전원 오프는 모터의 부드러운 정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드는 정해진 위치를 유지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 브레이크와 똑같은 강제 정지이지만 이 홀드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왔을 때그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힘을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주는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stop이라고 하는 함수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터를 선언을 해주시고 그다음 뒤쪽에 stop 함수를 호출하면서 정지 방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A부터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모터는 브레이크로 설정을 하고, 이제 D 모터는 코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두 모터가 정지를 할때 똑같이 부드럽게 멈추는 것을 보실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때 브레이크는 강제 정지라고 했는데 A 모터가 강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관성에 의해서 살짝 도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정지하라는 명령을 줬지만 정지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함수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한 0.5초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0.5초를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A 모터가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트를 이제 홀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홀드가 브레이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D 모터는 스탑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오는 그 위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짝씩 앞뒤로 움직인 것을 보셨을 겁니다. 로봇을 사용할 때 정지하는 방식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할 것인지 홀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정지를 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모터 제어 방식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